무작위 히히우물 좋고 이번 배팅 꼴받게 하는 유물 이거 제거 달리고 컴파일 드라이버만 넣으면 이기는 거 아닐까? 노고특 빙싱함 엘리트 온다 엘리트 온다 엘리트 온다 엘리트 온다 엘리트 온다 온다 엘리트 냉정함이 먼저고 이중시선이 나중이겠지 얻어내기까지 넣으면 되겠다 아니 엄청 잘 나왔네 아니 왜 큰일난 그래도 이기긴 한 듯 아닌가 아님 말고 와우 64일 닌텐도 64 91딜 96딜 100딜 이제 덱에 넣을 거 없지 않나 혼돈해서 플라즈마 안 나올 거 생각해서 융합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나오겠지 액딜 개빡친 그레민 그래미 심장보다 세다 심장아 너도 오동같은 쓰레기 패시브 말고 경로나면 개새일 듯 개새긴 할 듯 이중시점만 강화하면 되겠다 아, 친구, 돈이 없잖아요.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허허. 아까 그냥 터보 넣을 걸 그랬나 대충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성 타격 넣으면 끝날 듯 밀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유성 타격 유성 타격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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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넣는 게 나았는데 플라즈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니 나올 줄 알았지. 나왔다. 너는 파멸하리라. 왜 이렇게 많아? 가드가 너무 많아. 전류 타격 안 왔으면 유성 타격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결국에 달팽이 이런 거 잡아야 되니까 하나 쓰긴 써야 되는데. 아닌가? 필요 없나? 뭐야? 안 먹어. 먹고 있으니까 지나 않겠죠? 또? 또? 한 세대. 토파일 또라이버. 아 융합 이제 깝치지 말고 넣을까. 세 번째 융합인데. 융합 넣자마자 플라즈마 개잘 나오네. 전기 안 나오는 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전기 안 나오면 좋은 거긴 한데 뭔가 전타 딜 보니까 임란하군. 스네코 이런 거 나오니까 인공물 들고 가는 게 좋아.
도마뱀 꼴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기기야 하겠지만 섬탑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번개 맞고 사망. 안녕 세상. 애암 식물. 이암 생물. 인지 편향 뜨면은 깼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무벽하기 잘까? 꿀거리 제거 넣어봐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헌터웨 쓸 때마다 3스택이지. 근데 필요 없잖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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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공분열 축전기. 축전기에 애들 잡으면 나오겠지. 하지만 제거는 여기서밖에 못한다. 그러므로 제거. 헌터 희한하게 쓸 때마다 3스택이네. 아니 부상. 아 잠깐만. 잠깐만요. 본세 본세. 나에겐 인공물이 있더라. 재활용 있으니까 훨씬 낫네. 허브 넣을까 생각했었는데 허브보다 재활용이 낫다. 재활용 있으니까 냉정함 하나 더 넣어도 됨.
부사 나부랭이 어차피 퍼펙트 할 거니까 강화를 때리고 내가 이겼다. 부사 어접세 펌드 하나 더 넣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 플라스마 절대 안 나와. 플라즈마 잠깐만 플라즈마 아니 플라즈마 플라즈마 완성의 가차쇼 봉봉봉봉봉봉봉 천장 없는 동겜 쓸따츠 창의적인 인공지능 재활용해야지 땅울 땡 에반드 그래도 타격용 인형 손 인지 편향 나오면 알만할 것 같은데 인지 편향 인지 네, 달력 마렵네. 병 속의 우정 병 속의 우정 속의 병 속의 우정 속의 병 속의 우정 속의 병요 돕고 팀업 강화해서 쓰면은 훨씬 나을 듯 팀업 심지어 두 개 나왔네 심심한 디펙트 융합 틀려 그랬는데 이펙트 순환택 쓸데없이 복잡하고 내실이 없음
아니? 멋들 이거 재활용 없었으면은 안 썼을 텐데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째서 지도 이슈 GPS 고장 이슈 GPS 이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펙트 카드 개 많이 쓰고 약한 건 언제나 그랬죠. 몰루표 카드 백분열님 잃어먹게 감사합니다. 팀원만 두 장 강화하고 나면은 큰 문제 없지 싶은데 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전타 있어서 밸류가 딸리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뭐? 리앙아리.
육강령. 와. 윙부츠 희귀유 무료. 윙부츠를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윙크 윙크. 아, 부츠 하나 더 채웠어야 했는데 실수. 야, 혼돈놈아. 그 흡연 금연 교육용 인형 비슷한 거 아닐까? 이모가는 디펙트란. 아, 플라즈마 어디 갔냐고. 아, 내 플라즈마. 아륜. 대귀 들어가면은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뚱뚱뚱뚱뚱 두루루루룽. 안 해. 운빨로 게임할래. 근거 인멸. 아무 일도 없었다. 야, 플라잉 디펙트다. 아, 이거 자동사냥 없나? 자동사냥 추가줘. 플라잉 디펙트, 장병들의 친구. 바루사리를 말하는 것은 바루사리. 플라잉 디펙트란. 자동사냥 모드 만들어줘. 해줘. 그 트위치 채널 중에 자동사냥하는 모드 스위치 채널 있는데 AI가 대신 플레이하고 100만 자면들. 스위치 플레이 스파이어였나? 채널 이름이 뭐였지?
냉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눈보라가 더 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전기가 안 나오지? 스위치 슬레이스파요. 인공지능이 전투 대신해준 액자는 것만 투표하면 돼. 창의적인 인공지능 쓸까? 네, 혼란은 필요했지. 돌다 왔는데 아직 상점색한테 꼴 안 받았나요? 아, 쉽게도. 아니, 뭐 왜 안 나오는데? 드레이크. 플라즈마. 아니, 플라즈마 어디 갔냐고. 플라즈마 단 하나도 안 나오네. 아니, 한 개만. 그리고 진짜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아내만. 그냥 다음 턴에 써도 되겠지. 이번 턴에 반피 깎으면 두 턴 벌 수 있다. 와, 절대 안 나오네. 나왔다. 아니? 일단 편향 다 때려박는 건 다음 턴에 꼬라박아도 되니까. 알려만 주십시오. 알팽이님. 날 넘강, 날 높일. 묘. 끝. 체력 단 16. 이펙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아. 힐링 미스. 이펙트를 선택한 게 클릭 미스가 아닐까. 사실 제귀 하나 넣었으면은 아무 걱정 없었을 텐데. 오박을 끊지 못하는 바람에. 과호흡하는 미친 로봇. 아, 실수했다. 아마 쿠쿵쿠쿵쿠쿵. 당신은 코어를 최대로 충전합니다. 심장, 심장, 심장. 어접, 어접 맞아? 이펙트가 허접일 것 같은데. 아. 야중시전. 이제 조금 부담이 덜 하지 이러면.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복사 에너지. 혼돈 복사 이론. 지금이라도 제귀? 넣으면 안 되지.
강화가 안 돼 있으면 도움이 안 돼. 아 제발. 내 목숨을 아이어에. 이기긴 한 듯. 밀집 물량 하나 있으면 잠 좋을 텐데 달팽이가 먹어버렸어. 분명 이름처럼 훈란한 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훈란한 건데 지갑이 없고. 혼란한 지갑. 야 플라즈마 어디갔어? 아니 플라즈마 아니 똥게임이 또 똥게임하네. 잠깐만 플라즈마 일단 오졌다. 플라즈마 아 드디어 마참네. 창공 써야 할 것 같은데. 블라 블라 나왔다. 블라 스바 플라 스마 후 이제 되지 않았나. 얼마 이래도 안 나오겠어 라고 할 것. 방어도가 놀라. 심쿵한 디펙트. 뭐 지워야 되지? 전타 지울까? 아 전타는 지우기 좀 아쉬운데. 30 가까이 올려야 되지. 아니다 이거 약화 때문에 걸린 거니까 플라즈마 만들고 넘어갑니다. 아니 내 플라즈마 돌려줘요. 잠깐만 돌려줬다.
혼란이 제 활용 쓰면 그것도 좀 별로겠네. 잠깐만, 일단 죽어도 돼. 목숨 있어. 요정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다. 아, 왜 이렇게 힘드냐? 노코트 싱싱하지 않음. 와우. 미션 성공. 혼돈 플러스 파지직 대혼란 플러스 로박 구고 시작. 로박 구고 시작. 대학원 오지 마세요.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 목숨.